요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내집 마련을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도가 높긴 하지만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높아 대출을 받기를 주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게 좋을까요? 김혜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점차 오르고 있는 대출 금리와 떨어지는 집값은 집을 사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.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내집 마련을 계획한 사람이라면 그 어느 때보다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. 특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고정금리와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는 변동금리 가운데 어느 대출 상품을 선택할지도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합니다.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. 내년 고정금리 상품 비중도 기존 42.5%에서 45%로 올려 잡았을 정도입니다. 하지만 현재 주택담보대출 기준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는 변동금리에 비해 0.4에서 0.6%포인트가량 높습니다. 이 때문에 금리 리스크만 고려해 무조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기에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. 우선 이제 금리의 그 변동성이 큰 이런 시장에서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의 그런 이제 금리 격차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. 또한 이제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변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정에 따라서는 또 변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됐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금리가 높은 고정금리보단 단기적으로 변동금리 상품이 유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.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 고정금리와의 차이만큼 변동금리가 급등하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. 다만 금리 변동성이 부담스럽다면 고정, 변동금리 혼합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 혼합금리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정도는 고정금리를 가져가고 그 이후에 이제 변동금리를 가져가기 때문에 향후에 시장이 다시 안정됐을 때의 그 부담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.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상황이 종료되면서 소비자들의 꼼꼼한 분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.